맛있는 알부민 남재현 원장이 직접 배합한 건데요. 혈액 운반에 좋고요. 간과 심장 컨디션 개선하고 단백질 공급합니다. 피로 회복에 좋고요. 이봉규 TV 단독 혜택입니다. 2 플러스 1 한정 특가인데요. 하루 한 병이면 충분합니다. 알부민 좋은 거 아시죠? 애국 기업이에요. 또 남재현 화이팅. 예. 어, USB도 글쎄 뭐 내가 달라고 요구 안 했다고 사람들도 아 살기가 어려우니까 아 이런 거는 앞으로 돈이 되겠구나는 거 알고 문재인이 USB를 복사를 해 놓은 거거든요. 예. 근데 나보고 좀 팔아달래요. 그래서 내가 야 나 그만한 돈이 없는데 돈 어떻게 팔겠나 하니까 야 오케이 돈 좀 만들어 보라 이거. 이건 돈에 중요한 거다. 그래서 뭐라 하니까 문재인이가 USB 넘긴 건데 우리가 복사를 한 거다. 그래서 좀 팔아달라. 그래서 내가 그 돈에다 그 나하고 일하던 사람한테 야 이거 좀 팔아달라 이러는데 오케이 좀 팔아주세요. 그땐 일을 안 할 테니까 그래도 전화를 해서 좀 팔아주세요. 그러니까 그딴 데 신경 쓰지 마. 그딴 필요 없어. 야 그래도 뭐 이때까지 이거 그래도 아 여기 일을 많이 도와줬는데 아 이거 좀 어떻게 팔아주자. 그러니까 아 그거 됐대요. 그거 필요 없대요. 그래서 야 난 뭐 팔았다 그랬더니 어떻게 처리한지 모르고 한데 후에 내가 물어보니까 거기 크게 170개 항목으로 돼 있대요. 170개 항목에 예를 들어 원자력 하게 되면은 거기에 세세하게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뭐 한국의 국방 관련 뭘 하게 되면 또 거기에 자세하게 들어가 있고 있어서 한 제목만 170개니까 얼마나 많이 들어가 있겠어요? 큰 제목만 170개 들어가 있다. 그래서 뭐 알고 있는 내용들 좀 이야기해달라 하니까 뭐 우선 첫째 원자력은 뭐 두 말할 거 없고 너네 그 원자력이고 핵무기 플루토늄을 추출할 수 있는 건데 그걸 한국에서 없애버리고 북한에 줄라게 된 거다군. 아무 북한은 보복했고 플루토늄을 엄청 많이 생산한다는 거지. 자기네는 엄하게 왔었지만 이거는 전기도 생산하면서 그 플루토늄을 뽑을 수 있으니까 엄청 가지고 많이 뽑을 수 있다는 거지. 지금 가장 중요한 건 뭐라요? 그랬더니 그 지금 한국에 첨단 무기를 만드는 거 군수 산업 있잖아요. 그게 중요 자료래요. 그러니까 이놈이 그거 대한민국의 고위 자료는 안 옮긴 거예요. 그놈이라는 건 지금 문재인 얘기하는 거죠? 아, 그럼요. 그게 간첩이라 같은 건데 문재인이 간첩이 맞나 물어보니까 그거 자기네가 여행해보려고 문재인이 그 주민등록을 찾았는데 대통령 딱 되면서 함흥시 안전부 주민등록부에 있던 문서를 해안정부 주민등록에다 원래다가 비밀번호 내놔서 그 닫히질 못한대요. 그걸 열어보면 거기 다 있는데. 근데 자기가 이래서 그 하봉에 있는 안전부 주민등록에 있는 친구한테 물어보니까 금강산에서 만났던 이모라는 거. 그게 엄마라는 거예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이놈이 문재인이가 북한에 매수된 거예요. 어느 때 매수된지 그거는 지금 그 문서가 없어서 지금 확인을 못했는데 아마 대통령 되기 쏙 전에 매수될 거예요. 그 북한에 있는 엄마를 이용해갖고 북한이. 아 그러니 문재인의 출생의 비밀을 북한 측에서 밀봉해놨다? 네. 그거는 어떻게 아셨어요? 북한에 있는 그 요원들한테 들은 얘기예요? 네. 내가 그 주민등록 공본을 찍어오려고 뭘 했는데 너무 늦었단 말이야. 문재인이 대통령 되기 전에 했으면 가져왔다는 걸.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 되기 전에 그걸 저 출생의 비밀을 서류를 띌 수 있었네. 아, 그 얘기죠 지금? 네. 근데 대통령이 되면서 함흥시 안전국 주민등록부에 그게 있었단 말이에요 그때는. 함흥시 안전국. 네. 안전국 주민등록부. 주민등록부. 네. 북한은 그 주민들 그 여행 그러니까 자꾸 계급적인 토대를 가리는 그 문서가 주민등록부라 있는데요. 아 주민등록부. 우리로 말하면 뭐 예. 주민등록부에 예를 들어 나는 나에 대한 내 조상이 해방전부터 돼 있는 그 자료가 주민등록부라는 건데 그게 시안전부 주민등록부에 다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내 문재인이 대통령 속
나와 있단 말이에요. 아, 그러네요. 그거를 근데 미리. 누구도 못 보게 대통령 되면서 논의를 벌였단 말이에요, 북한이. 아니, 그 우리 선생님 저 그 문재인 대통령 되기 전에 국정원의 블랙요원으로 협조해주고 그런 관계에 있었으면 대통령 되기 전에 좀 그런 걸 문재인의 호적 등본, 주민등록 등본을 북한에 요청해서 좀 뽑을 걸 그랬네요. 그때 그 생각을 못 했나요? 문재인이 그 국정원 사람하고 이야기할 때 그 문재인에 대해서 이야기하니까 욕하지 말래요. 욕하지 말고 지도 안 올라 그래요, 말하면. 그 왜 그럴까요? 그게 모르죠. 그러니까 문재인이 대통령 됐으니까 이 사람도 그 비율을 맞춰야 되는 거겠죠. 그러니까 이래서요. 당신네 국민 세금 받아겠고 그렇게 일하지 말라. 정권에 따라 살아가라. 국가를 위해서 일하는 거면 정권이 잘못된 정권이 들어서 있고 문재인이 그 팀맘들이 시키게 되면 어떤 논란이 있더라도 알아야 되는 게 맞는 게 아니냐. 그러니까 나보고 애국자네요. 애국자네요. 이래요. 그래서 야지를 여는 거란 말이에요. 저한테 애국자네요. 그래서 내가 애국자가 되는 게 아니라 당신 내가 애국자가 돼야 되는 거 아니냐. 나는 여기서 알바로 당신네 도와주는 거고 알바비 조금 받고 당신 내가 국가 월급을 받고 국민 세금으로 일을 하는데 왜 그렇게 일을 하나. 당신 돈 기르면 나하고 언론에 나가자. 나가서 내가 올라 당신이 오른가 국민들한테 한번 심판 받아보자. 그러니까 뭐 난리를 치요. 그딴 소리 하지 말라고. 우리 선생님께서 블랙요원으로 국정원 협조할 때 그 파트너가 지금은 지금도 국정원에 있나요? 아니 있으면 전부 여전분에 말하지 않았어요. 윤종열이 그 사람이 문재인이 들어서 있고 대북정보 다 없애버렸어요. 지금 이놈이 문재인이 얼마나 나쁜 놈이나 보세요. 아니 북한이 여기 독대국인데 없애버려서 이 사람이 당분간 사식이 없어서 문재인이 끝날 때까지. 아, 예. 간간이 전화와서 밥은 녹자기는 건 안 싫다고 안 만났어요. 네. 윤석열이 대통령 되자마자 그때가 대통령 대통령이 믿을달에 됐나. 내 기억엔 대통령 되자마자 3월달인간데. 아, 3월달에는 저 선거가 끝났고 선거가 됐고 취임은 6월 초일 겁니다. 아, 6월, 예. 저도 정확한 날짜 지금. 윤석열 대통령 이제마자 계속 전화가 와요. 다시 만나자고. 예. 그래서 왜 만나자기나. 그러니까, 아, 자기 이젠 그 다시 왔다. 아, 국정원에 다시 복귀했다고? 다른 데 가 있다 지금 왔는데. 이젠 직급도 올라가고. 그러니까 너 멋진 돈도 꽂고도 준마. 멋진 돈이라는 건 이제 그 블랙요원으로 협조하면서 그 뭐 하여튼 그 뭐 이런 비용 같은 거 이런 거 말씀하시는 거죠? 2,700만 원 있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지난번에 얘기한 2,700만 원. 예, 예. 그거 다시 일하면서 꽂고서 준마. 네. 예. 그래서 아니 나보단 필요 없으니까 이젠 이런 전화 하지 마세요. 나 이젠 난 그런 능력도 안 되고 하고픈 생각도 없다. 이제 당신네를 완전히 내가 파악했상 뭐 이상 여기 이젠 발 디디고 크지 않다. 가고 당신네 찍기 여기저기 없다. 내가 당신네하고 일하면서 내 돈 쓴 게 어때도 2, 3억은 된다. 내가 그 돈을 내가 당신네한테 욕기지 않아 이거 이렇게 쓰지 않았으면 난 벌써 집이라도 하나 샀다. 진짜 노조라기 짝이 없고 아유 난 당신네 기간 처음에 믿었다. 믿었고 난 남들처럼 녹음도 안 했고 내 녹음했으면 당신 당장 이곳에 나가서 재판이라도 걸고 크다. 그러나 내가 녹음도 안 했고 이랬기 때문에 난 당신네를 믿고 시작했기 때문에 당신 나보고 뭘다 그랬나. 실제 내가 북한에 그런 라인이 있나 없나 확인해보자 이래서 내가 평양에다 전화했고 그런 그 사람들은 내국에 마음대로 높은 사람들은 내국에 마음대로 왔다 갔다 못해요. 그래서 내가 국경 가까이까지 오라 이랬고 내 차에서 같이 앉아겠고 한 시간을 통화하는 걸 듣었어요. 듣더니 야 그런 사람들하고도 너 연결돼 있어. 야 이거 확실하게 한번 해보자. 너한테 도움 돼.
국정원에서도 저 체크를 했군요. 이거 뭐 진짜 북한의 고급 요원들하고 소통이 되는 사람인지 아닌지. 근데 영양가가 있다고 생각하고 이제 그때부터 뭐 같이 협조 체제로 들어간 거네요. 그래서 보세요, 박사님. 네. 그래서 내가 한번 그 이 사람이 나한테 엄청 기분이 저하겠고 한번 만난 적이 있어요. 네. 김정일이가 처음으로 중국에 들어올 때 있잖아요. 네. 새벽 2시에 나한테 평양에서 전화가 왔어요. 네. 김정은이 평양 들어간다. 응. 어? 어떤 내용, 어떠한 내용들을 토론하러 간다. 응. 그래서 내가 밤에 전화하니까 자는지 안 받아요. 새벽에 일찍 일어나자마자 전화했더니 받아요. 김정은이 중국에 온다긴다. 응. 그러니까 아무 징조도 없는데 무슨 그따운 소리 하고 있나. 그 말고 뛰다는 소리 하지 말라. 우리가 뭐 다 지켜보고 있는데 평양에서 그런 거 움직이는 거 보이지도 않는다. 응. 아, 온다잖아요. 응. 그러니까 지금 나오는 거 한번 확인해보라. 그래서 내가 새벽 4시에 사람 내보내서 단동철교 통과하는 거 사진 찍어서 보냈어요. 아침에 중국에서 김정은이 평양 도착한 거 시진핑 만나는 거 딱 나왔어요. 나오니까 이 사람이 딱 그래요. 야, 이번에 내 아야 처음으로 국정원에서 한덕으로 자기가 처음으로 김정은이 평양 오는 거 딱 맞췄다는 거예요. 아침에서 평양에서 김정은이 평양 들어오는 것까지 알레는 주는 정도면 대단하네. 그러게요. 대단한 걸 국정원에 입증을 시켜줬네. 저는 중국에 와서 공개될 때까지 누구도 모르게 기회를 붙이는 건데 미리 알려줬으니 평양에서 떠나기 전에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얼마나 좋아요. 자기 받기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 되자마자 또 찾아온 거예요. 도와달라고 자기요. 거기 때 멋진 돈 꿈꿔서 준대요. 아니 언제는 그런 약속 행복 없다기더니 무슨 아유 직급이 올라갔으면 당신이나 잘 벌어먹고 사세요. 난 이젠 그런 일 안 하니까 나한테 그런 거 강요하지 마세요. 아유 귀엽구만요. 네. 저는요 박사님 북한에서 비참하게 산다 보니까 아유 여기 지금 좌파들 민주당 놈들 북한식으로 통일하자는 게 정신 나간 놈들이에요. 진짜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 선생님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나마 윤석열 대통령 탄핵 안 되는 건 종강원 목사 덕이에요. 예. 알겠습니다. 네, 저도 그건 동감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자, 이분이 이제 국정원 블랙 요원이라는 거에 대해서 이제 일부 댓글도 지난번에 방송 나가니까 일부 댓글도 한두 개 그런 게 있던데요. 그걸 뭐 어떻게 믿냐 이러는데 그렇지 않으면 벌써 국정원에서 난리가 났겠죠. 왜냐하면 저희 이봉규 TV에서 1년 전인가도 방송에 한 두세 번 나갔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도 얼마 전에 나갔고 그런데 국정원에서는 블랙 요원으로 그러니까 협조 관계죠. 뭐 블랙이 정식으로 뭐 이렇게 채용된 블랙 요원이라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탈북자로서 북한의 고위급하고 정보가 빼내올 수 있는 걸 확인했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국정원에서. 그리고서 이제 어떤 활동비 같은 걸 좀 주면서 뭐 그때그때 이제 정보 협조해주는 그러니까 세칭 퉁쳐서 블랙 요원이라고 한 거지 뭐 블랙 요원으로 채용이 됐다는 건 아닙니다. 암암리에 국정원은 그런 사람은 빨대를 꽂거든요. 워싱턴에도 빨대 꽂고 베이징에도 빨대 꽂고 여기도 탈북자들 가운데서 고급 정보를 가져올 수 있는 사람한테 빨대를 꼽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비용도 좀 이렇게 주고 이 수밀리 사태도 그런 거 아닙니까? 거기에 이제 미국의 고급 정보를 받을 수 있으니까 국정원에서 접촉해가지고 뭐 백주 사주고 그랬다는 게 이번에 들통난 거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이제 이분도 활동을 했다는 건데 야 USB 제 큰 제목만 170개라는 거를 북한에 있는 그 루트를 통해서 알아냈다는 건데 이런 것도 좀 확인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 알아내는 게 국정원 아니에요. 근데 오히려 우리 정보를 갖다가 다 털리는 게 국정원이고 이 군정보당국도 그랬으니 참 아이고 참. 그거 왜 그러냐면 DJ 때부터 국정원의 선수들 방첩 선수들을 없앴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꼴이 된 거예요. 이거 다시 복귀하려니까 이게 시간이 걸리죠. 이 수미리 사건도 그 사진 찍히고 그런 게 문재인 정부 때 사진 찍히고 그런 거예요. 어설프게. 어설픈 사람들만 남아있고 진짜 선수들은 다 잘라버렸으니까. 그때 문재인 정부 들어서기 전에 블랙 요원으로 협조해주던 사람의 얘기였습니다. 근데 이제 신병 관계가 있고 신분 안전이 필요해서 음성 변조했다는 점 여러분 양해 부탁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